한국 프랜차이즈 산업협회는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불합리한 가맹사업법 개정 졸속 입법 반대 프랜차이즈 산업인 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개정안은 가맹점 사업자 단체 등록제를 실시하고 단체 협의 요청에 가맹본부가 응하지 않으면 시정조치 제재를 받는 것이 골자입니다. 현재 계류 중인 독단적 개정안은 프랜차이즈 산업의 근간을 망가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차기 국회에서 관련 단체들이 함께 모여 최적의 개정안을 논의하자는 것입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와 동떨어져 전 세계 프랜차이즈 업계로부터 조롱받고 있는 한국의 프랜차이즈 법안을 살려내야 합니다. 협회는 야당의 일반적인 본회의 상정 방침을 강력히 비난하고 차기 국회에서 신중하게 재논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